안녕하세요, 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도전 먹방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했었던 일반적인 도전 먹방이 아니라 제가 저랑 시합을 하는 미러전 도전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이 미러전은 그렇게 많이 한 두 번 해봤나? 제가 최근에 한 1년도 안 됐어요. 체다치즈 돈까스 10개 한 3kg를 먹는 도전 먹방이었는데 그거 제가 1위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무도 아직까지도 깨지 못했고 도전을 하러 와서도 실패를 하고 돌아가고 업로드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유튜버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기록을 한번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이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따라온나! 아하!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 지난 영상에서 저 치즈 1.5kg 맞나?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슬라이스 체다치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르노카츠 성수본점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주문을 이제 해볼 건데, 주문하기 앞서서 오늘 도전하려는 저희 체다치즈 돈가스 도전 먹방 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돈가스 양은 총 3kg고요. 10장 되는 양입니다. 체다 크림치즈 소스가 1.5kg나 돼요. 이게 대표님 4.5kg예요. 그래서 총 3kg입니다. 총 3kg. 예. 네. 제한 시간은 20분이고 다 먹으면은 무료고, 실패 시에는 뭐죠? 실패 시에는 벌금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벌금 3만 원. 네. 벌금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주님? 30만 원. 아! 네. 실패 시에는 음식값 3만 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진짜 해자네요. 자, 오늘의 각오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지난번 도전 영상에서 9분 38초, 22초 남기고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치즈는 안 먹어도 되겠다 생각하고 약간 얍삽하게 하고 좀 예쁘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오늘은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얼굴에 묻든 눈에 묻든 입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묻어도 안 알려준다?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주기만 해, 진짜. 오늘 약간 좀 몸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인진대사를 좀 활발하게 입고. 으쌰. 나는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와, 두 번째 보는 건데도 적응이 안 되네. 1시간 20분이고요. 시작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쓰지 않고 얼굴에 묻든 눈에 묻든 입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도 안 알려준다.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주기만 해 진짜. 치킨 나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온다. 오, 뭐야. 완전 당기겠는데, 뒤로? 와. 치즈인가 이제. 피부가 점점 느려져. 대표님이 저번에 돈가스 다 먹었을 때가 15분 30초였어요. 다 볶여? 소스가 더 지옥인 거 알지? 나 자신감 있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한숨 자고 와서 먹어도 이겨요. 아 진짜요? 빨리는 잘 드셔요. 빨리는 잘 드셔는 뭐야? 내가 무슨 쪽배 먹었나? 한 장 더 먹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형 너무 신나. 진짜 김치 하나도 없이 기록을 지금 몇 분에 남긴 거야? 누가 내 보고 폼 떨어졌다 했노? 이 정도 되니까 105만 유튜버 상인 김. 제 6분 20초면은 라면을 두 개 끓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빨리 드시는데 왜 저번에는 큰 그림 큰 그림 두 번 올라고 되게 생각보다 엄청 좋은 기록이 나와서 제가 제 스스로한테 놀랬던 또 생각보다 배가 그렇게 막 안 부르네요. 하나 더 드실래요? 그러니까심으로 한 냉몸이란 게 시켜볼게요. 그럼 같이 우리 밥 먹을까요? 냉몸이 대부분이 냉몸이 네 개야.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즈 돈까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짜렐라 치즈 돈까스를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는 되게 특별하게도 이렇게 약간 좀 액체화되어 있는 체다 돈까스였잖아요. 되게 고소하면서 많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튀김 자체가 너무 바삭해서 되게 색다른 매력이 있는 돈까스였던 것 같고 저는 또 한 번 찾게 될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 기록을 조금 다른 먹방 유튜버 분들이 오셔가지고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다음엔 뭐 먹지? 근데 여러분 좋지 않아요? 뭐 맛있는 것도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짱이에요. 그쵸? 딴 데는 다 이제 급여에다가 식비 다 네. 청구하는데 네. 뭐 나는 이제 내가 갈 때마다 내가 다 사주고 하잖아요. 그죠? 알겠어요. 어때요? 알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